죽여버리겠네. 너무 좁아. 나 좀 자고 있을게. 아, 청소해야 돼. 아우 지금 난리 났어.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. 아이 그럼요. 언덕에 비석부터 붙겠어? 왜 후추탄 됐어? 비석은 주변에 앞으로 쏴야지.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. 그렇지. 그래야지 잔창이 없애지. 안 되는데, 씨. 아니, 왜 자꾸. 먹으라고. 식감 먹으라. 아니 뭐해 후팔검이야 지금은. 후팔검. 아 얼굴을 때려야지. 얼굴을. 끝내라. 아, 정말 힘들다. 진짜 힘들었어요. 땡그랑.
Perhaps if I rang that gong, he'll wake up. 쟤랑 또 싸워야 되잖아. 아니? 아니에요? 징을 치래잖아. 저 뭐 징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. 저기 아무나 부딪혔네. 그쪽으로 역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그래요? 아닌데? 옆구리 맞... 저기 뭐야? 에? 가는 길이 있는 거 아니야? 아까? 여기요? 아래쪽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없는 거야? 있잖아. 아 이렇게 만 잡고 없었는데. 너 이렇게 하지 모니터 이렇게 안 가보고. 그렇구나. 귀여워. 형, 아 무슨 공동수거로 정지용 되겠네. 씨. 체인을 남겼나요? 헐. 괜찮은데? 가 빨리. 어? 혹시 기숙차? 아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. 타 일단. 몸매 지리네요. 몸매는 되게 좋은데 얼굴 루프트 얼굴 너무 이상하네. 개미니까. 개미 세계에서는 되게 예쁜 얼굴일 수도 있잖아. 네. 취향은 존중돼야죠. 너도 또 다른 세계에서는 되게 거구의 비만일 수도 있어. 제가. 이렇게 점점 자꾸 길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? 왜 안 돼?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. 어? 어 너무 복잡해지는데? 아 다시 모자장수의 티타임으로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? 아니지 그거는 그거마다 다르지. 어? 여긴 또 다른 건데요? 장에서 화진이 내꺼 하자래. 알고 봤더니 고3. 고3? 오케이 일단. 일단 오케이. 어? 이건 계속 발 밀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깜짝이야. 아니 시작됐구나. 아 이게 바람이 없어지는구나. 시작됐구나. 원래부터 없었는데 뭐 아까 없었는데. 있었는데 어디 있니? 레알. 어디 있냐고. 레알 어디 있냐고. 이거 봐요. 이거 봐 있지. 보셈. 바람 나와서 죽는다. 와 이거 안 죽었지롱. 아깝다. 아깝다라니. 지금 사장님 심리가 지금 이중적이에요. 삐뚤어졌다고요. 중년의 심술고수 진짜. 중년의 피지컬아. 네가 나한테 중년 우는 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. 아니 근데 난 외모가 아직 중년은 아니니까. 맞아. 끝났어. Righto. 알았어. 어. 울고 있어요. 어 장미. 상이다. 좋아요. 끝인가?
앨리스 몸매랑 얼굴이랑 진짜 대박. 마음에 드세요? 글쎄, 뭐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? 마음에 안 들어 너는? 아니 아니요 좋죠. 저 정도 완전 훌륭하지. 많이 고쳐야 되겠네 이 정도 하려면. 자연산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사실. 아이, 불가능하죠. 바다. 이거 이거 벌집 피자 먹고 싶다. 어 나 징그러 지금 벌집 저 모양 소름 막 닭살돋아 지금. 그 벌집 피자 못 드세요? 아니 벌집 피자 잘 먹는데 벌집 모양도 사실은 좀 약간 징그러운데 저기에 뭐가 콕콕 박혀 있잖아. 그게 너무 싫어. 네, 되게 짜증나는 얘기 해줄까? 네. 어떤 여자가 약간 이렇게 피부가 곰보처럼 막 이런 여자가 있었대. 근데 이제 여자가 이사를 갔는데 지하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. 그래가지고 징그러운 얘기예요? 어. 어느 날 이제 딱 근데 그 곰보가 싹 없어진 거야. 네.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해진 거야. 그래가지고 오 이게 뭐지? 너무 이사를 와서 거기도 이제 지하방에서 되게 거기에 막 벌레도 많고 막 이런 눅눅한 막 이런 데였는데 네. 바퀴벌레 되게 많고 막 이런 데였는데 아, 피부가 깨끗해진 거야. 정말 나쁜 것 같은데. 많이 혐오스러워요? 아니 뭐 그냥 근데 이제 맞선 피부가 저한테 맞선을 보러 갔는데 화장을 이렇게 했다가 화장이 갑자기 뭐가 투둑투둑 이제 안 먹는 거야. 네. 근데 갑자기 거기 곰물 바퀴벌레 알들이 깨어나서 바퀴벌레들이 와 이렇게 나왔는데. 거짓말하지 마요.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. 아 당연히 거짓말이지. 진짜겠냐 그럼 그게? 진짜겠냐고 그게? 말도 안 돼. 아 어디가 맞죠? 어 뭐 그럼 그딴 어 상상 너무 징그럽지 않아? 얼굴에서 바퀴벌레 우두두두두두 다니는 거야. 거짓말이니까 안 징그러워요. 아 그래? 네. 어 나 상상만 해도 짜증나는데. 어 돼지코. 이 짜증나는 순간에도 돼지코는 아이씨 엄병을 해. 하여튼 창살을 뚫고 안 되네. 아니 이게 재밌고가 아니라 내가 이걸 들었을 때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거든. 이게 바로 중간색 중 나는 자고 안 나는 자고 일어나도 돼? 네. 기절했을 때는 부팔거. 뭐야? 히스테레 모드, 히스테레 모드, 히스테레 모드, 히스테레 모드. 비눗물을 흘리면서. 이게 몬타를 하면 이게 캔슬이 안 돼가지고 칼을 못 팔고 그래. 죽였어 죽였어. 추천. 움직임도 주면 안 맞아 쟤네들은. 바퀴벌레 계속 나 혼자 상상하면서 닭살 계속 돋고 있어. 저도 지금 소름 끼치는데. 얼굴에 갑자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? 얼굴에 갑자기 벌레들이 막 나온다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? 아, 정말. 정말. 아 저렇게 벌집처럼. 계단에서 올라가자. 뒷걸음 치다가 떨어지 말고. 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벌집 피자 먹기 싫어졌잖아요. 벌집 피자가 문제가 아니라고. 엄마! 소름. 어, 네가 더 소름 끼쳐. 얼굴에 바퀴벌레보다? 네 플레이가 더 소름 끼친다. 진짜로? 그래. 진짜 뭐 빛난다. 이거. 자. 내려가 일단. 가라는 거야. 밟으면 피달른 거였네. 가라는 길 나 듣고 꼬마 생각해. 아 이거 길이 아니구나.
어, 기어. 오케이. 집이다. 가끔 제대로 된 각도를 잡기 위해서는 사진의 모델이 되는 생물들을 죽여야만 할 때가 있단다. 예술은 종종 피사체의 희생을 강요하지. 뭔 소리야? 예를 들면 개미 사진을 찍고 싶으면 개미를 죽여야 되는 거지. 안 그래 개미가 움직여서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. 그 얘기를 지금 왜 했을까? 글쎄요, 뭐 가족 그런 얘기를 계속 관계 있는 얘기 아닐까요?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예술 작품을 찍으려 가족을 죽였다던가. 오, 소름 돋는데? 어, 문진했어 이 여자. 아, 가슴 수술했네 저게. 딱 보니까 그네요. 응. 턱도 깎았는데요? 양악도 했네 이 녀석. 눈도 너무 째셨다. 너무 째네. 너무 하셨다. 너무 째어. 항상 말하지만 진짜 딱 적당할 때 멈춰야 돼요 형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막 예뻐졌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인 줄 계속 한단 말이에요. 아, 여자들한테? 응. 못 봐주겠다라고 얘기해줘야 돼? 아니 그냥 보고 그냥 손 좀 댔군 하고 말아야지. 손 좀 대면 예뻐지는 건 당연하죠. 예뻐지라고 하는 건데. 계속 예뻐졌다 예뻐졌다. 화진이 어디 됐어? 어디 좀 되려고요 이제. 이제 될 계획입니다. 그때 와서 어 우리 아집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하면서 어? 늦기 전에 좀 해. 미리미리 예방 좀 하자. 아 원래 딱 40년지 대기가 있었는데 말이죠. 물리쳐졌어. 기둥같이 떨어진다. 궁광. 불을 빈다. 빠세. 차. 어. 가시는 길 편하니 보람장조. 아, 내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상조회사 스폰서로 데뷔 한번 하는 건데. 왜요? 뭐 때문에요?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아? 아, 나 흑유기의 상조 스폰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상조회사 스폰서로 리그를 하잖아. 네.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짤방이 어마어마한 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. 불쌍한데? 얼마나 웃기겠어. 어? 끝인가? 복숭아를 먹네. 그냥 가자. 그래, 애들 막 표정 하나하나에 그걸 또 다 그 상조회사 이미지랑 엮어가지고 패러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. 우승하면 그러면은 걔네들이 했던 그 기념 롤챔 쓰는 그 스키 만들잖아요. 기념을 걔 넣고 하는 거야. 반뚜껑에 못 박아드린다고. 기념 개 넣고 다시는 어떻게 연구의 그 일말의 가치도 없게 오덕나무 관으로 그냥 괜찮은데? 오덕나무? 오덕나무 뭐야 또 뭐 엄마야! 어. 괜찮네. 점프해야지! 엄마야! 아이고 점프해야지! 점프구나. 당연한 거 아니야. 닿잖아 지금. 어머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. 어. 되지. 시간이 문제지. 어, 괜찮을 것 같다. 오프닝도 다 준비됐어 이미. 그러니까 다 요리그로 딱 해가지고.
어, 머릿속에서 그런 거. 아이구야. 일부러 들어가는 거 같아. 아닌데. 아니 아니. 아니야? 아니. 아니라면 더 놀랍다. 그러면은 총알 한번 보고요. 그만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. 쏴봐. 쏴보라고. 아, 저 밑에 왜 이빨 있지? 먹고 싶게. 싶다. 이빨이 있으니까 맞죠? 떨어져 그러면. 오케이. 또 뭐 없나? 뭐 없을 것 같아. 그치, 떨어지면 죽겠죠? 오. 우와, 오. 높이 안 돼요. 안 되지, 당연히 올라가고 있으니까. 그러네. 내가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가만히 아래. 있을까요? 왼쪽, 오른쪽으로만 조금만 움직이면? 안 되네. 뒤쪽으로 움직이면 피해졌잖아. 정말이에요? 응. 어디로 움직여? 거기 끝에. 끝에 있으네. 넘어가고, 반대는. 우와! 아니, 왜 앉아? 왼쪽,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. 그러니까. 그래야지. 여기서 이렇게 다 있는 거지. 여기도. 근데 여기는 이렇게. 그렇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왼쪽 끝으로? 왼쪽 끝? 왼쪽 끝인가? 이렇게 하고 자, 자, 자. 안 되는데요? 아직 뭐가 안 돼? 왼쪽 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기분 안 좋아졌으면 다시 그 불황상주 스폰 NLB 얘기하죠. 그때까지 가면 되잖아. 이렇게 되면 되잖아. 네네네. 선생님 말씀 다 옳았네. 됐다 됐다. 이제 됐어요. 이제 끝났어요. 아, 나간당. 진짜 여기서 이렇게. 에이, 아. 다 끝났어요 선생님. 나왔어요. 그러네. 그러네. 나왔으면서 또 저희는 나온 김에 한서스 이제 나온 김에 쉬는 거예요. 잠시 쉬었다가 쭉쭉. 아, 진짜 힘들다.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지? 막걸리 한 잔 갖다 드릴까요? 쉬는 시간에? 같이 얘기해.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